안녕하세요. 아이고, 상면 이장님.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재회하게 되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 네. 5개월 만이지, 사장님. 아이고,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아이고, 불러줘서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제가 어제 한치 메탈 게임 출조를 다녀와가지고, 오늘은 마산 돌솜 바코모를 타고 화살촉 메탈 게임을 가려고 왔습니다. 지난 조행에서도 영상을 조금 올렸는데, 이 다이와 미드스테가 25시 낚시점에서 지금 여기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 오빠이보다 잘 무더라고요. 그리고 DTD 같은 경우도 소형 메탈이 10g이 구산면에는 지금 25시 낚시점 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화살촉 진짜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있는 낚시점에 오셔가지고 구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미드스테 요거 진짜 케이무라라 가지고 강추드리고 일단은 포인트마다 수심 편차는 있겠지만은 이제 메탈 10g, 14g, 뭐 18g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10g 빨간 거 이런 거 잘 먹히는 거 있죠. 일단 10g이 구산면 25시 낚시점 밖에 일단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석이피싱TV 석입니다. 통영에 이제 한치 메탈게임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조금 담았는데 그날에는 해무가 잔뜩 껴가지고 한치는 12마리로 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도 배가 수리가 좀 늦게 돼가지고요. 선장님이 아침 9시에 이제 화살촉 출조를 간다고 가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마산에 출조를 잡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일요일 딱 3일 연속 오늘 낚시를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일단 진해 삼포항 백호 낚시를 타고 낚시를 왔습니다. 사용할 태클은 바낙스에서 출시되는 커맨더 이카메탈 S72 스펙이고요. 스피닝입니다. 그리고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2000번에다가 합사는 0.45, 채비는 이 내만 낚시는 줄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카본 줄 1.5, 그리고 요새 핫한 다이아 미드스테이크에 엄청 잘 물고 있고, DTD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낚시 요물님 영상을 보셨지만은 저희 멘토님께서 한 4년 전부터 저보고 화살촉 메탈 게임 낚시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메탈을 준비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메탈이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산 25시 낚시점 어제 들렀다가 구매한 다이아 미드스테이크고요. 올해 꾸준하게 저항을 보이고 있는 루어입니다. 오빠이보다 잘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세팅하기 전에 조금 피딩 비스무리하게 막 올라왔고, 이제 오징어들은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큽니다. 화살촉 같은 경우도 이게 빨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또 베이트릴 한 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트릴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한 수심을 공략을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제 어근이 바닥에 있는 것보다 상층이나 중층 떴을 때 그 정확한 수심층을 공략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가조도 시즌에 오징어가 너무 커서 그랬는데 히트 한 마리 올라옵니다. 13m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베이트릴 수심 측정이 가능한 일이면은 계속 어군이 거기 군집에 있으면은 공략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년 시즌 이제 데이터를 조금 섞어 가지고 베이트릴 한 대 가져왔는데 잘 가져왔습니다. 폭포가 한다. 피딩 붙었다. 너가 붙었냐, 피딩? 오, 맞나? 아따. 이렇게 또 아는 동생이 지금 또 출조를 가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오네요. 이렇게 DTD 메탈 스텔 14g에 침 딱딱 뺏고, 이렇게 화살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 낚시는 호래기든 화살촉이든 스피닝해 보시면은 라인 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셔야 이제 조가가 남들보다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볼락대로 하면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치 이카메탈 이제 전용 장비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시험 일단 낚시를 할 거예요. 아이고, 3일 연속 출조로 왔더만은
힘듭니다. 이렇게 하살 좀 CR이 좋아졌습니다. 히트 어김없이 13m를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오징어들이 우와 이 사이즈 장난인데 옆에 것도 왔다. 우와 더블이템이 난리났다 난리났어. 스피닝 때 보시면은 또잉또잉 합니다 완전. 이 또 쌍거리입니다. 차 우와 루어에도 이렇게 CR 좋은 하살촉 오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믿고 쓰는 다이아 미드스텐이에요 올해는. 오늘 어제 너무 예민했다는 저희 스승님 멘토에 제로 텐션을 하려고 5단 채비를 준비했는데 오징어 CR이 우와 장난 아닙니다. 드랙 차는 거 봐라. 너가 무늬도 아니고 와 이리 차노. 우와 이것도 쌍거리입니다. 자 퍽퍽하는 백호입니다. 역시 루어 전문 선사기 때문에 루어 낚시로도 충분히 하살촉 오징어를 즐길 수가 있고요. 와, 어제 출조에서도 너무 입질이 예민해가지고 오늘은 좀 3단, 4단, 5단 이런 채비로 준비를 했는데 버겁습니다 오늘은. 사장님 잡으신 거 영상 좀 나가도 되죠? 괜찮습니다. 네, 요 앵글이 이래가지고 또 왔다. 아 진짜 못 빠진다. 아 빠지네. 12에서 13 딱 입질 계속 들어오네. 히트 오징어 CR이 어이구 더블 히트. 아 이거 좀 놔두래. 어이구 난리 났다. 천천히 하자. 자 또 올라옵니다. 지금 옆에 것도 처박아요 오징어가. 와 근데 피딩 때는 두 대 응용하는 것보다 솔직히 한 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마리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은 CR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볼락 때보다 무늬 오징어 팀런 때 그리고 한치 스피닝 때를 두고 오시는 게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일단 온매 퍽퍽하네. 와 CR 좋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 일단 스피닝보다 베이트로 이제 정확한 수심층의 공략을 들어가서 베이트로드로 계속 낚시를 할 겁니다. 어제도 베이트릴로 이제 메인을 했었는데 스피닝보다 정확한 수심층 공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마산배를 탔었는데 어제도 한 51마리 이래 잡고 진해배에 비해 좀 부진한 조가였는데 마산배에 비해 어제 장원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일단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사이즈가 좋아요.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같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 즐겁습니다. 낚시가 저 낚시 때 보면 힘새가 오징어 CR이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로드가 먹습니다. 그래서 출조 오실 때는 이제 조금 한치 때나 무늬 오징어 팀런 때를 조금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로드가 다들 있을 테니까는 그 로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만 낚시는 항상 제가 강요를 하지만은 줄을 많이 탑니다. 호래기도 그렇고 하살촉도 그렇기 때문에 채비는 히트 요거 같은 경우는 초리가 들리는 전형적인 두 종류의 입질 패턴이고요. 제가 한치 낚시든 뭐 무늬 오징어든 호래기든 하살촉 오징어든 이렇게 두 종류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입질 패턴을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믿고 쓰는 다이아 미드스텝입니다. 근데 단점이 이렇게 루어가 작기 때문에 오징어가 탁 앉히면은 이제 빼기가 힘들어요. 좀 더 속공전으로 가야겠는데.
그리고 마리스가 나올 때는 밑에 메탈을 조금 무겁게 쓰셔가지고 속전속결로 바닥을 버티컬을 해서 잡아내는 게 또 마리스 하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피딩인데 봉돌을 약하게 써서 천천히 내리는 것보다 무거운 메탈을 써서 빨리 바닥층으로 꼭 이제 버티컬을 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와, 나 바쁘다, 씨. 퍽퍽 갑니다, 퍽퍽. 어이구. 여기서 어떻게 쌍거리네. 이리 온나. 퍽퍽하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쿨러에 한번 넣어볼까? 히트. 내일 야간입니다. 오늘 지금 잘 나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하는 것 같네요. 자, 화살촉입니다. 쿨러가 넣을 데가 없어갑니다. 한 3분의 2 벌써 채웠고요. 100호 폭파 갑니다. 제가 지금 금, 토, 일, 3일 연장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시험 하려고 한치 베이트 로드를 가져왔는데 오징어 CR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을 적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낚시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유튜브 업로드 할 거 카메라랑 실시간 스트리밍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또 저희 아시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제 쿨러 채우고 또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그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왔습니다. 이렇게 방금은 라인 텐션이 이거 풀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두 종류 입질이죠. 자, 여러분을 맞이하는 화살촉 오징어입니다.
이거 침 쏘지 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제 유튜브 영상 촬영용 카메라에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가까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닝 로드로 이렇게 끌어오고 옆에는 베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층 공략을 하니까는 벌써 마리수를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보자, 이게 실시간 채팅. 손이 불불불 떨림. 지금요,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한 15m권, 스피닝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한 바퀴 해가지고 캐스팅해서 끌어오면은 옆에 거치해놨던 베이트 로드까지 입질이 같이 옵니다. 쌍거리도 올라오고 CR이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 뼘입니다. 20. 아이고 더블아 드라이어 이거 어떻게 누릅니까? 저도 실시간 스트리밍 낚시하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잘 물어져가지고 지금 몇 시지? 11시 15분 이제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 눈만 보시라고 이렇게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히트 더블 히트 겁나 바빠요. 루어 낚시는 백호입니다. 지금 베이트 로드하고 더블 히트 와가지고 조금 올리고 이야기할게요. 자, 또 촉입니다. 아이고 요 빠지빛네. 손이 엉망이에요. 엉망. 오징어 퍽퍽 해가지고 요새 패턴요 패턴 없어요. 그냥 오늘 시험 핸드 캐스팅하고 데이트 때 거치 그냥 뭡니다. 그 25시 낚시점에 가시면은 이 다이아 미드스텟 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DTD 10g도 많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지금 제 채비가 이 다이아 미드스텟 채비예요. 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힘드네. 아, 미드스텝 퍽퍽합니다. 25 시이모니 퍽퍽. 으아, 이 퍽퍽 침 뱉고 난리 났습니다. 얘들.
무섭습니다. 25시 낚시점에서 구매한 예, 미드스테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CR 좋아졌어요. 오늘 한치대로도 충분히 입질 캐치도 되고 CR이 좋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스피닝보다 지금 베이트로 편안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수를 제법 잡아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현님 어서오십시오. 잘 올라옵니다. 미드스테. 비트. 네, 이리 잘 타요, 지금. 나 레드 컬러. 으아, 많은 분들 보시네. 어제 25시. 아, 예. 요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커맨더 이카메타 S7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바꿨더만은. 아이고, 이현님. 지금 마리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네. 아이고, 이것도 일이다. 자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성균이 형님 말씀 해주시네. 와 대단하시. 머리가 산발이 산발. 와 불태웠습니다. 바낙스 신상 모자입니다. 이 프리락이 있어가지고 또 조절이 잘 돼요. 지금 다이아 미드스테 30 쓰고 있습니다. 마산 25시 낚시점이도 있고 백호 낚시에도 있습니다. 진해 백호밖에 없죠? 내가 알기로는 그거밖에 없지. 네, 진해에는 백호가 가져 있고 그리고 마산에는 25시 낚시점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카세 출조하시는 분들은 재고가 이거 또 유튜브 올리면은 금방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구매하이소. 영상은 화요일쯤 이제 업로드 예정입니다. 100번분 있어요. 사장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불 안 걸리려 그랬다. 네. 아니 이 색깔이 아닌데 햇빛을 보니까 물이 빠지갖고 폭주 정머리 대빛네. 잘생겼단다. 잘생긴 분이 그런 이야기에 나왔겠네. 요 박철진님은 선장님이 젊으시다네. 바람났네. 자 백호 홍보 한번 하시죠. 출조하는 오죠. 네, 백호 밴드에 오시면은 공지 쫙 있습니다. 밴드로 오시죠. 네. 밴드로 오시랍니다. 3,300명? 3,300명이 있다네요.
먹어. 어디고? 어디고? 너 밑에.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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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밑으로. 여기 봐. 여기 잠깐만. 화면 와이 커진 거.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